그 검찰에서 검사로서 많은 공안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해보고 또 그것을 재판을 그 진행시켜본 결과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뭐 달리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그 몇 가지 이 법을 규정 짓고 그것을 실행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, 이 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시킬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은 뒤에 그 유동열 선임연구관님께서 그 수정안으로 그 가지고 그 발표하신 것과도 상당 부분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특히 뭐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 전반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과연 위헌단체와 일반 뭐 격화시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반 범죄하고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이 위상이라든지 이 성격이 과연 분리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보였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뭐 가장 그 북한의 대남 활동 혹은 공작 그리고 한국 사회의 친북 종북 활동에 대해서 지난 30년간 그 일선에서 경찰 조직의 일선에서 이 부분을 그 수사하고 또 보아온 그 이론적 검토를 거쳐온 그 유동열 박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치안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